장기 계약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벌크 선사들이 괄목할 만한 실적을 냈습니다. 펜오션은 3분기에 영업이익 522억 원, 순이익 419억 원을 거두었습니다. 40-50%대로 늘어난 호성적입니다. 이 선사는 올해 세계 최대 펄프 업체인 브라질 피부리아와 장기 운송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대한해운은 영업이익은 3배 늘어난 206억 원, 순이익은 6배 늘어난 382억 원을 일궜습니다. 가스공사, 남동발전과 장기 계약한 선박이 가동을 시작한 게 이익 폭증을 이끌었습니다. 가스선 전문 기업인 KSS 해운은 영업이익 116억 원, 순이익 78억 원을 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30-40% 늘어난 수치입니다. 회사 측은 상반기에 도입한 중대형 가스 운반선 4척을 장기 운송 계약에 투입했다고 영업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선사는 앞으로도 국내외 화주들과 장기 운송 계약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